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물건 배송은 어려운 과제입니다. 이 때문에 배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. 인천시가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물류센터를 운영 중입니다. 한웅희 기자입니다. 인천의 한 떡공방. 이른 아침부터 떡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. 완성된 떡을 포장하자 배송기사가 받아 10km 떨어진 목적지까지 운송합니다. 소비자는 주문한 날 갓 지어진 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빠른 시간 내에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질도 좋고, 일단 배송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대량 판매가 적은 소상공인들에게 건건마다 물류업체에 배송을 맡기는 건 비용과 인력 면에서 큰 부담입니다. 인천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. 공동물류센터에 물건을 모으는 것부터 배송까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. 강화 옹진을 제외한 수도권 어디든 당일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비도 최소 15% 이상 줄었습니다. 배송 업무가 아닌 본업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갔고 당일 택배비도 저렴해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주유소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구획별 순회 집하 체계를 도입해 기존의 비효율적인 집하 구조를 개선했습니다. 당일 배송에 드는 비용은 3,500원에 불과합니다. 무료로 저희들이 픽업을 하고 그거를 공동물류센터로 이제 집하를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배송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하는 거죠. 그러면 물류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. 공동물류센터에는 현재 소상공인 120여 명과 전통시장 6곳이 참여 중입니다. 인천시는 오는 10월까지 참여 소상공인 업체를 200곳으로 늘리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.